4월 14일 금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주 전에 개봉을 했던 길복순. 뭐 우리에서도 이 넷플릭스 이 개봉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개봉하고 나서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권에서 지난주에는 또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우리 두 앵커분들께서도 당연히 이 영화 보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데요. 첫날 워낙 영화도 좋아하시고. 네. 네. 한국 영화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장르의 혼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영화들 공포 영화 보면은 코미디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액션 영화인데 뭐 꼭 멜로가 들어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스타일의 완벽한 그 하나의 장르의 기준이나 입맛으로 보기에는 한국 영화가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엇박자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절묘하게 잘 혼용을 했을 때는 작품이 나오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제 뭐 많은 관객들이 이제 헷갈린다라는 이제 평들을 하고도 하는데 이 길복순의 경우에도 액션으로 포장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가족 드라마로 이제 결말이 좀 나게 되죠. 이런 점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어떤 배경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 넷플릭스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게 보였을 것이다라고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비영어권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던 거는 사실 대단한 성과다.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인 청부업자의 세계를 기업화시켜가지고 비즈니스로 바라보게 했던 관점이라든지 네. 거기에 길복순이라는 현역에 있는 전설 같은 살인 청부업 선배 작품을 뭐 배우고 후배들이 배우고 연습하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사실 살인 청부업자들이잖아요. 네. 후배들인데 이러한 설정이 한국 영화 기존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헐리우드스러운 그런 설정이라는 것이 또 한국 관객들에게도 좀 신기하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싱글맘인 그 길복순 엄마가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고충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좀 저희들한테는 진부하게 느껴졌고요. 너무나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전도희라는 배우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마케팅을 좀 해낸 부분이 있는데 좀 진부하다, 지루하다라고 느껴졌던 분이 있을 거고 오히려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게 이제 액션씬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액션씬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아닌데 액션씬을 배치하고 이렇게 전시하는 영화 속에서 방법이 어떤 상상 속에서 이제 미리 예견하는 편집 방식이라든지 식당에서 액션씬들은 오히려 되게 진부하다. 80년대 액션 스타일 연출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엇박자로 비춰지기도 했죠. 전도연 씨 연기는 그냥 전도연 씨 다웠고요. 그냥 그 전도연 씨 그 자체였고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영화로는 좋지만 아주 특별한 대작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앵커님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나요? 저도 이어주시부터 말씀하세요. 네, 저도 그 평론가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아주 특별한 대작은 아니었고 그냥 영화적으로 그냥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부분에 저는 한 가지가 좀 못마땅했던 거가 대사 가운데 요이 땅이라는 일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꼭 저 단어를 써야만 했을까? 작가는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장난삼아 썼을까?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범죄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왜 최근에 강남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돼서 살해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가 청부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너무 극적으로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그런 것이 한국에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살해를 당하거나 또는
살해 당함을 유도하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죽게끔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범죄에서 있는데요. 이게 증거가 그렇게 안 나온대요. 수사관이 얘기하는 거가 그런 얘기를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역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네네. 저는 개봉 첫날 봤는데 그냥 두 시간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기억에 남는 작품도 아니고 야 이거 재밌네 이거 한번 더 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도 한 적은 없고 그냥 뭐 이것저것 그렇죠. 짬뽕 이것저것 네. 짬뽕 맞아요. 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킬빌 생각도 나고 네.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들이 네네.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이 전도연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다는 점에서 본인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다음에 연기면으로 짜졌을 때 저는 설경구 씨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맨 처음에 나왔던 저 카메오로 나왔던 이름이 뭐죠? 황정민. 아 황정민. 아 그분은 좋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거기 좋았고 그다음에 거기 왜 젊은 딸과 그다음에 후배로 나오는 그 젊은이 여성. 네네. 어 그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도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아유 다들 우리 앵커님 두 분이 저보다 전문가 수준이시고요. 네. 전문가 반열에 오르셔도 될 것 같고 전도연 씨 연기에 대해서는 요즘인지 사실은 보시게 되면은 왜 일타강사 그 로맨스물도 네, 있었고요. 네, 네, 전도연 씨가 다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귀환을 했다. 실제로 네. 사실 드라마에 출연을 했던 그 배우는 아니었고 사실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드라마 출연을 하지 않았었고 영화에서만 통해서 만나뵐 수 있었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더 접근 용이하게 요즘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뭐 다양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존경할 만하고 또 한국에서 가질 만한 정말 세계적인 배우이긴 한데 전도연 씨 연기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무슨 역할을 해도 전도연이다. 전도연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들을 좀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캐릭터 자체적으로 녹아내는 그런 연기를 언제 볼 수 있을까. 근데 워낙에 본인의 개성을 사실은 숨기는 것도 그것도 연기거든요. 맞아요. 본인의 개성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마 우리 그 전도연 씨 배우한테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보기에 시간 때우기에 좋은 영화. 하지만 섰거나 아니면은 진부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지만 한국의 사회상을 이제 우리 김은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사회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봤을 때는 좀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시작점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영어권 영화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그만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정말 그 관심들이 굉장히 높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뭐 전도연 씨는 그 일타강사인가 거기에 나오자마자 이 영화가 나오니까 아주 그 비교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시기적으로도 본인한테는 좀 상당히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구교환 씨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역은 좀 맞지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네. 정말 기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굉장히 그 낭비가 많이 된 캐릭터죠. 예. 너무나 너무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고 네. 여러분들이 이 배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모가디슈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셔서 DP라든지 맞아, 이런 작품들 좀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네. 그야말로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배우이고 이 배우야말로 본인의 어떤 그 캐릭터들을 좀 감출 수 있는 맞아요, 영화마다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점을 주신다면 5개 만점으로 몇 개?
저는 세 개. 세 개. 아하, 네. 저도 거의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마음을 조금 더 써가지고 3.2. 이런 영화는 안 보면 또 나중에 후회해요. 맞아요. 네. 누가 과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영화 봤어? 근데 아이 그러면 에이 그래도 한 번은 봐둬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영화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신작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매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 뭐 앞으로 이 이제 영화관을 과연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영화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또 각 미국의 영화관에 영화 시작 전에 광고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광고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회사인 내셔널 시네미디어라는 회사가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영화관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을 닫기도 했었고 또 파산 선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영화관의 그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까지도 파산 선고를 신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라는 게 그야말로 영화관 시대의 몰락을 이제 그러네.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 영화관 시대의 몰락이라는 게 단지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라는 컨텐츠 자체의 제작 방식과 그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를 또 예고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매주 뭔가 하나를 좀 끝내야 되는 그런 느낌에서 보통은 영화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텔레비전에서도 볼 수 있는 또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 포맷으로 제작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리 면에서는 강해지지만 시네마토그래피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이 이제 보는 어떤 촬영이라든지 멋진 그 영상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예술 작품이라고 앞으로 영화를 만날 수 있을까 과연 그거보다는 실제로 그냥 엔터테인먼트의 기능들을 갖춘 스토리의 어떤 플롯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또 TV 시리즈물도 지금 매주 한 편씩 저희들이 왜 주말 드라마 그러면 주말마다 손꼽아서 기다렸던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전 제작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8부작이라든지 10부작 전체 통 드라마를 한 번에 미리 제작을 해서 한 번에 공개가 되니까 네.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드라마 전편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감상의 몰입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내가 정말 원하는 편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청 시간이 매우 짧아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 꼼꼼히 앉아서 어떤 전체 영상을 즐기기보다는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중심으로 줄거리 중심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감상이 앞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맞아요.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그 배경 자체도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한국 관객과 한국 콘텐츠의 변화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넷플릭스 전체에 점차 크게 늘어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매주마다 네. 한국 영화 이번 주에는 뭐가 나오나 이번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 뭐가 나오나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은 관객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 그 12월 말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 중 저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입자 중에서 60% 이상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 편씩은 꼭 봤다는 통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작년에 일본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 중국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우리 그 한국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재밌는 좀 측정이 나타나는 게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작품들, 외국 작품들이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헝거라는 타일랜드 영화 그리고 리프라는 미국 시리즈물 우리 스티브 연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죠. 성난 사람들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뭐라고? 성난 사람들. 성난 사람. 네네. 네, 네. 뭐 화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미국 시리즈물이 거의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유일하게 딱 두 국가만 자국의 콘텐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과
한국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The Last Stand라는 스와르츠네거가 이제 출연한 그 영화하고 헝거가 그 비프가 예. 1위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길복순과 신성한 이혼이 1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워낙에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니까 길복순과 신성한 이혼이 한국과 똑같이 자국의 콘텐츠가 아닌 우리나라 콘텐츠 1위인데 예. 이게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일랜드 영화라든지 뭐 타일랜드 헝거라는 작품이 이번에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키는 1위이긴 하지만 역시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게 콘텐츠 강국이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고 뭐 이번 주에 오늘도 또 한국에 기대되는 작품이 공개가 되죠. 문소리 씨와 김희애 씨가 주연을 맡은 정치 드라마 퀸 메이커인데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면은 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봉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정말로 이런 추이를 보게 된다면 우리들만이 생각하는 뭐 착각으로 아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대단해라고 그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한국 콘텐츠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 정말 최고다. 도미넌트하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그 나온 정치 드라마 퀸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그 헝거라는 영화하고 그다음에 비프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말 좋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비프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아 그래요? 저는 1편을 보는데 그게 너무 부정적이어가지고 시작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만계세요. 비프가 B-E-E-F. 네. 소고기 얘기예요 지금? 아니요. 그 줄임말인 거 아, 줄임말이에요? 같아요. 예. 근데 우리말로는 성난 사람들. 그러니까 B-E-E-F라고 E-F. 치면 나오는 겁니까? 네네. 헝거는 네. H-U-N-G-E-R.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아니 그러잖아 시간 있어야 보지 뭐 이렇게 드라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도대체 우리는 뭐 다른 일은 못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그냥 계속해서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문제예요. 쪽에서도 보고요. 근데 사실 정말로 많이 하신 두 앵커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점점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누가 19작을 본다고 10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같은 데서 보진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이게 정말 청소하시면서도 보시고 요리하면서도 보시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들이 정말 집중해서 한 자리에서 봤던 그런 시청의 문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면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 플롯에 정말 중요 그 더 오히려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비프와 그리고 헝거.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스티븐 연기가 대박입니다. 재미있어요. 강추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한국식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미있긴 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아무리 TV에서 하는 영화라 그래도 무슨 다른 일을 하면서 영화 보면 저는 못 봐요. 못 봐요. 네, 전 네, 집중해야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네, 맞습니다. 이저 영화 그냥 허투루 보려면 안 보는 게 낫죠. 그럼 네. 어떤 건 두 번씩도 보거든요. 맞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화평론가 문소정 씨와 함께했습니다.